자, 측면에서 지금은 송민우 선수가 길게 뿌려줬어요. 어, 슬쩍 뿌리는데요? 아닙니다. 자, 지금 저게요. 유동규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유동규 선수가 드리블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 유동규 선수가 시흥시민의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사 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이 축구단이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순식간에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성진 선수입니다. 자, 오성진 우측에서 뛰어보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요. 3명, 4명이 공격자. 자, 그대로 왼쪽 들어갔습니다. 와, 이 장면을 다시 보시죠. 오성진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와, 뒤를 돌면서 안쪽을 연결합니다. 염상규, 자, 안쪽을 연결. 오, 좋습니다. 골! 만회 골 기록합니다. 2대1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 순간적인 박스 안에서의 워터패스에 이은 타이밍. 네. 빠른 왼발 슈팅으로써 시흥이 그렇죠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영 선수로 일단 보이는데 후반 52분 시흥 시민축구단이 만회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K1부터 K4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네, 오, 지금 안쪽이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 왼발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와, 유동규 선수가 순식간에 공간을 창출해내면서 자, 정말 단순한 동작이었는데도 바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또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K리그의 제이미 바디 선수죠. 두 명까지 탈바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성진 오른발 얼리 크로스 가슴을 잡아넣고요. 유동규 왼발로 시흥 시민 축구단에게 역전에 필요한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대2. 이창훈의 포스트 플레이 가슴으로 떨궈준 공 유동규가 만들어냈습니다. 최명희 드리블 살짝 길었습니다. 끌어내는 시흥 시민 반대 연결 정상규 뚫어냈습니다. 정상규 박사쪽 첫 번째 득점이 전반 12분에 터집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 정상규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나가는 시흥 시민 축구단 불러드릴 준비라고 슛! 슛! 여기서 지금 실점을 지켜냈고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상규 슈팅. 대한 슈팅 완벽하게 볼을 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네. 또 유동규 달려나갑니다. 자, 유동규 3명과 4명이 있죠. 왼쪽 빈 공간을 뚫어냈습니다. 자, 낮게 연결 그대로. 자, 김정민 골키퍼가 잡아 올렸습니다. 방금 상황에서 자, 휘슬이 한 차례 울렸었는데 자, 우선 오성진 선수가 다시 자, 이 장면이었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태클. 하지만 네, 시흥이 다시 한번 공격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규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대로 유동규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규 왼쪽에서 자, 크로스 적중합니다. 자, 안쪽인데요. 그대로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정면으로 김정민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세컨볼 기회까지 있었는데요. 유동규 선수가 한 차례 놓쳤고 하나요? 네, 시흥 시민 네 쭉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대로 슛! 정면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신입생 로 멀리 바라봤습니다. 네,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낮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 낮게 연결됐습니다. 네, 슛! 골!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컴백 패스 완벽하게 들어왔고 예. 또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예예. 아, 시흥은 예. 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넣어주고 길려줍니다. 왼발 슈팅 넘어갑니다. 이동희의 왼발 임팩트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오성진 선수가 풀백 지역에서 예, 자 지금은 시흥이 끌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올립니다. 자 수비수 두 명, 공격수 두 명. 자 슈팅 막아냅니다. 양 팀 조금씩 템포를 올리면서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규였습니다. 네, 투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 과정도 유동규 선수 침투. 하지만 윤병권 선수 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었고요. 발바닥을 통해서 빙글 돌아 세웠습니다. 자 이동이 찍어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에 자 높이 뜬 공. 미스인데요. 자 지금 뒤쪽으로 흘렀어요. 야 이 공을 자 유동규 유동규의 슈팅. 네 지금 확실한 클리어가 되지 않았고 이